안녕하세요. 인물포커스의 전성호입니다. 한국의 전통음악, 전통악기의 경우 가까이서 접할 일이 없어서 친숙하지 않고 어렵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세대와 교감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며 한국 전통소리의 명맥을 이어가는 분들이 있죠. 한국의 피리박사 1호십니다. 김지윤 피리 연주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한국 국내 피리 박사 1호시라고요. 네, 네. 피리를 선택하신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 네네. 스스로 피리에 대한 매력을 많이 느껴서 그렇게까지 하셨을 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는 고교 진학은 제가 피아노로 고교 입학한 이후에 네. 피리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피리 소리에 매료가 돼서 전공을 바꾸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국악을 하신 건 아니었네요. 네, 처음에는 클래식 피아노를 네. 전공을 해서 여고에 입학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대학을 국악으로 네, 대학을 진학을 하신 거예요? 국악과로 진학했습니다. 피리 어떤 소리가 그렇게 좋으셔서? 피리가 굉장히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피리는 네. 그 자체 소리에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는 악기를 보면 다 피리라고 하죠. 그 악기가 원래 그 악기가 피리입니다. 제가 불고 있는 피리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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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소리연구회 소리숲을 운영하시면서 국악대중화에 힘쓰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소리연구회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곳입니까? 네. 소리연구회 소리숲은 전통음악을 기본으로 해서 소리의 어우러짐을 추구하는 이제 젊은 예술가들이 함께하는 모임입니다. 네. 그래서 장르는 다르지만 서양악기와 국악기의 어우러짐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장르의 그런 다양한 시도와 어떤 그런 프로그램, 장르의 어떤 선입견을 깬 프로그램과 어떤 그런 편성으로 이제 새로운 이제 시도를 하면서 국내외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네. 서울에서 오랜 시간 활동하시다가 부산에 네. 오신 지가 한 3년 정도 되셨다고. 네, 활동은 그렇게 했습니다. 네. 네. 부산으로 내려오셔서 활동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고교 졸업 후에 대학 네. 진학을 계기로 이제 서울에서 네. 네.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활동을 했는데요. 이제 한 20여 년 정도 이제 연주 경험과 교육 경험을 쌓고 이제 수년 전부터 이제 부산에서 제가 해오던 음악을 좀 선보일 기회를 갖게 되면서 제가 좀 잊고 있었던 바다를 보면서 제가 품었던 예. 그 예. 고향 부산에 대한 네. 좀 생각이 좀 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오는 음악으로 이제 시민들과 어떤 음악적인 소통을 좀 가까이 하고 싶어서 부산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네, 방금 시민들과 소통에 대한 네.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국악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지만 그렇게 네. 아직 대중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네. 조금 가야 될 길이 멀지 않아요? 네. 그럼 젊은 세대들이 공감하고 친근감 느낄 수 있도록 어떤 네. 대중화에 대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네. 활동들 하고 계세요? 이 국악은 정말 클래식이기 때문에 국악을 좀 이해를 하고 뭔가 이렇게 좀 즐기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과의 그 협업으로 좀 이렇게 젊은 층과의 그 소통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강의와 동영상과 어떤 음악을 함께 연주하는 국악 스토리텔링으로 네. 스토리텔링 강의로 이제 일반 분들과 이제 좀 접하게 해서 좀 국악에 네. 지속적인 관심과 흥미를 좀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피리 연주가로서 네. 국내 피리 박사 1호라고 하시니까 그 사실 그 책임도 있잖아요. 네. 그런 책임감도 막중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 네. 피리 연주가로서 앞으로 활동 목표라든지 어떤 이루고 싶은 네.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그동안 제가 서울에서는 주로 엘리트 국악 교육에 굉장히 힘을 썼었고요. 저 역시도 어떤 국악 연주자로서 어떤 전통음악의 맥을 잇는 거에 중점을 뒀더라면 이제 부산에서는 어떤 대중들을 위해서 다양한 장르의 어떤 아티스트들과의 콜라보로 많은 무대를, 다양한 콘텐츠의 무대를 좀 선보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국 이제 악기 연주자니까, 네. 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세계 여러 나라의 민속 악기 연주자와의 어떤 그런 교류와 소통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서울에서 부산으로 오신 지 3년 정도 되셨다고 하셨는데, 서울에서 활동하실 때하고 부산에서 활동하실 때하고 또 뭐 네. 차이점이랄까요? 또 네. 좋은 점은 이런 점은 좋더라. 그다음에 또 네. 이런 점은 좀 아쉽더라 하는 네.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어떤 무대가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아쉬운데요. 그게 저는 단점이
진짜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선보이는 어떤 음악은 또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네. 제가 부산을 오게 된 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음악을 선보여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오셨고요. 네. 이제 소리숲 연주처럼 굉장히 네. 대중적인 음악을 해도 너무 좋아해 주시고 네. 그러니까 그런 열정을 보여주시는 거에서는 서울보다는 부산 분들이 더 열정이 더 가득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네. 일반 시민들이 가진 국악에 대한 고정관념에 머무르지 않고 시대와 호흡하면서 새로운 무대를 개척해가는 앞으로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